사진 TVN 예능 프로그램 뇌섹시대의 문제적 남자 캡처 이장원이 시청자의 폭로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뇌섹시대의 문제적 남자에서는 전현무, 하석진, 김지석, 이장원, 타일러, 박경과 시청자 200명이 함께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장원과 같은 카이스트 대학에 재학했다는 한 시청자는 이장원이 전교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과 만났다라고 전해 주변에 놀라움을 샀다. 이장원은 그 말을 듣고는 말을 잃고 그대로 굳어버린 모습을 보여 웃음을 유발했다. 전현무는 그 시청자에게 이장원이 인기가 많았나고 물었고 시청자는 공연을 하면 여자애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다가 전해줬다고 털어놨다.